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태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번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이태원으로 왔습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해볼 건데 하고 어떠신가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일단은 유저분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도 한번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일단 매논과 마일로는 이태원에 왔습니다. 화이팅! 출발! 아,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해가 슬슬 떨어지고 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있긴 한데 맛있는 냄새도 많이 나고 베놈 씨도 잘생겼고 근데요? 운이 좋아서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바로 보이시면 좋을 텐데 여전히 또 찾기가 힘드네요. 네. It's my friend. Yeah. 슈퍼 반반도 진짜 깔끔하네. 얘 현대에서 운영하나 봐요. 체인인가 봅니다. 드립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담배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네. 유저분들은 아무도 없네요. 배놈씨. 네. 이태원은 어디가 좀 유명한지 그런 것들 알아요? 이태원은 이태원이 유명합니다. 그냥 이태원 자체가? 이태원이 유명한 곳이에요. 정말. 오늘은 얼만큼 돌아다녀야 될지. 다들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너무 춥네요, 이제. 춥다, 이제.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오늘은 실패할 느낌이 나네요. 저희가 이태원에 4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너무 한 분도 안 보이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가까운 이제 좀 더 젊음의 메카인 홍대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은 이쪽으로 찾아왔고요. 이게 지금 홍대 거리예요. 지금 그 전에 이태원에 지목해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노력한 만큼 하다가 아 정말 한 분도 안 보이셔가지고 지금 장소를 변경하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넘어갑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쪽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희 한 5시간 만에 드디어 찾았어요. 모대기기를 피우시는 분은 네. 지금 이분이십니다. 네, 네. 잘생기셨어요. 성함이랑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34살 심재원. 34살이세요? 되게 동안이시네요. 일단 여기 어떤 뭐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네, 옷가게 운영하고. 아, 옷가게 어떤 빈티지. 빈티지? 아. 혹시 가게 이름 홍보라도 빈티지 브라더로 오세요. 아, 아니요, 저는 매니저. 아, 네. 매니저. 다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요? 따로 일하고. 아, 따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기계 피우시는 거는 네. 어떤 거 피우고 계세요? 혹시 요거 언제부터 피우고 계세요? 저는 한 달 정도 됐어요. 입문하신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꾸준하게 피우고 계시죠? 네. 저희가 국내 최초로 트리팀이랑 이제 맥모드를 런칭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솔직하게 저희가 한번 시연해보고 기계 소감 한번 들어보고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하게 뭐 그냥 뭐 아니, 별로시다. 네. 아, 그냥 욕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편집을 네. 피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솔직히. 솔직하게. 네, 진짜 솔직하게. 그리고 그 안에 게임으로 액상을 맞추시면은 랜덤적인 액상을 하나 이제 드리고요. 네.
괜찮으시죠?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연을 한번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혹시 맥모드는 그러면 처음 써보시는 거겠네요? 네네. 저희가 맥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유저들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성이 필요한 제품이기는 해요. 디자인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디자인이랑 그립감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네. 이게 지금 2018년도 최신 요즘 트렌드 아닌가요? 지금 레어 카드 깜깜하게 하고 있어요. 역시.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스타일들이 준비됐어? 네, 다 됐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장타로 키우시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건지 아세요? 네. 향은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일단 무화량이 많아서 좋은 거 같아요. 제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혹시 트릭 하는 거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분들 정말 이렇게 저희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뭐라고 검색? 나중에 삐 하고 안다고 다시 그냥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봤어요? 당연히 봤죠. 백선은 봤어요. 그래도 힌트를 듣으니까 엄마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하니까 멋있어. 근데 이쪽 분은 화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어요. 이거는 조금 봐주시는 이제 유튜버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드려야 되는 게 피우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고 액상도 그러면 지금 거의 하나?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맞추시기에는 되게 힘드실 것 같으니까 힌트를 어떻게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향인지만 맞추면 안 돼요? 이 브랜드는 베이스는 어차피 하나가 깔려가요. 근데 서브 베이스로 어떤 과일의 향이 첨부가 되는데 이것만 맞춰주시면 복숭아. 지금 벌써 시작한 거예요? 세 번이에요. 네, 한 번만 더. 방문점 맞으셨잖아요. 액상을 한 번 더 줄게요. 복숭아? Nope. 아니. 일단 액상 한 번 더 줘요. 이거 잠깐만 잡고 있어 줄래? 달콤한 맛, 굉장히 달콤하고 이게 딱은 지금 아직 유명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딱은 정말 엄청 유명하니까 엄청 유명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향신료! 그러니까 맛은 망고입니다. 자두? Nope.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이잖아. 아니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두 게 아니에요. 자두? 아깝습니다. 아니고요. 일단 두 번 기회 남으셨어요. 힌트 초보니까. 너무 초보시니까. 컬러를 좀 알려드릴까요? 컬러로. 과일 컬러 알려드려도 될까요, 마일로 씨? 과일 컬러. 그래요. 지금 일단 피우시는 액상에 서브로 들어가는 과일의 컬러는 또 두 가지 컬러가 되고요. 초록색과 그리고 보라색입니다. 초록색 보라색 포도. 맞습니다. 포도 정답입니다. 포도 정답. 입문하신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이게 너무 얼마 안 되셔서 이게 그냥 이벤트를 진행을 해도 너무 조금 형평성을 어긋나더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일단은 저희도 오늘 엄청 오래 돌아다녔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를 승낙을 해주셔서 또 초보자시니까 알려드렸으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이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게.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온 액상 하나 증정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맞추셨으니까 랜덤으로 잡힌 거 하나를 드릴게요. 이건 무슨? 이건 시크릿 레시피라고 해서 이제 포도 맛이에요.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저는 심재원 사장님이시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찾아뵙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뵌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다음 베이핑 유저를 만나러 갈 장소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촬영지가 곳이 됩니다. 인천.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흔쾌히 일단은 인터뷰를 승낙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은 저희가 인천으로 가가지고 베이핑 유저분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응원의 메시지. 펜타곤 화이팅! 펜타곤 화이팅! 펜타곤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